안녕하세요, 쑥냥입니다. 여러분, 벌써 다음 주가 할로윈이에요. 전 작년에 처음으로 분장을 하고 이태원을 갔었는데 진짜 완전 신세계더라고요. 사람이 많아서 좀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놓칠 수 없어서 올해도 꼭 가려고요. 그럼 올해의 할로윈을 장식할 제 허수아비 메이크업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잡티와 붉은기를 커버하기 위해 촉촉하고 커버력 높은 컨실러로 양 볼과 이마, 코 및 콧등에 소량 발라 칫솔 브러쉬로 쓸어줄게요. 일반 파운데이션 브러쉬보다는 칫솔 브러쉬가 짧게 딱딱 끊어 마무리할 수 있어서 컨실러의 커버력과 밀착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또한 톡톡 두들기면서 커버가 더 필요한 부분을 깔끔하게 표현할 수 있답니다. 쫀쫀한 비비크림을 손등에 소량 짠 후 파운데이션 브러쉬의 끝을 양쪽 모두 묻힌 다음 얼굴 중앙을 중심으로 2차 커버해 줄게요. 이 제품은 요즘 제가 잘 사용하는 제품인데 커버력도 정말 좋고 비비크림 그 특유의 잿빛이 돌지 않아서 애정하는 아이템이에요. 컬러는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제 피부톤과 맞는 내추럴 베이지를 사용했어요. 브러쉬의 결 정리와 밀착력을 위해 에어퍼프를 마무리해 줍니다. 비비크림인데도 윤기가 장난 아니죠? 헤어 컬러와 맞는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를 결 반대 방향, 다시 결 방향대로 빗어줄게요. 컬러가 비슷한 브로우 섀도우를 브러쉬에 묻혀 빈 곳을 채워준다라는 느낌으로 결 방향대로 쓱쓱 그려줄게요. 오늘은 윤곽이 뚜렷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눈썹 앞쪽 부분을 일자로 채우고 눈썹 결을 반대로 하여 거칠면서도 순수해 보이는 소녀 느낌을 연출했어요. 콧대를 강조하기 위해 동일한 섀도우를 통통한 브러쉬에 묻혀 눈썹 앞머리 부분과 콧망울에 음영감을 더해줄게요. 다시 한번 눈썹 결을 반대로 해줍니다. 이땐 브로우 픽스를 사용하시면 더욱 좋아요. 음영 섀도우를 블렌딩 브러쉬에 묻혀 평소보다 좀 더 넓고 높게 음영감을 줄게요. 외곽 부분은 브러쉬의 뒷면으로 쓱쓱 쓸어주면 경계선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출돼요. 브라운 섀도우를 총알 브러쉬에 묻혀 눈꼬리부터 앞쪽으로 약간 C자 모양을 그리면서 가운데는 비워두고 외곽 부분에만 그림자 효과를 넣어줄게요. 오렌지빛 도는 펄 섀도우를 핑거팁으로 눈 앞머리부터 중앙까지 비어있던 부분을 채워줍니다. 짙은 브라운 섀도우로 속눈썹 가까이 점막을 채워줄게요. 섀도우로 라인을 그릴 땐 한 번에 싹 그리는 것보다 짧게 짧게 해야 색이 골고루 발색되고 가루날림도 적어요. 오늘도 앞트임 효과를 위해 눈 앞머리와 언더 앞머리에 깊이감을 더해줍니다. 평소보다 좀 더 꼬리가 긴 속눈썹을 반으로 잘라 눈 중앙부터 꼬리까지 붙여줄게요. 전 눈 길이가 긴 편이 아니라 통으로 붙이면 너무 답답해서 맨날 떼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반만 붙이면 정말 훨씬 편한 것 같아요. 풀의 하얀 부분을 없애기 위해 브라운 라이너로 점막을 채워준 후 눈꼬리는 눈을 뜬 상태에서 각도와 길이를 정해 그려줄게요. 오늘은 할로윈답게 좀 더 큰 눈을 연출하고 싶어서 속눈썹 세 가닥을 아주 길게 그려주었어요. 인조 속눈썹과 내 속눈썹이 같이 올라가게끔 뷰러로 여러 번 컬링해줍니다. 이땐 옆모습을 보면서 어떤 부분이 안 올라갔는지 체크하면 완벽한 컬을 만들 수 있어요. 언더도 강조된 느낌을 주기 위해 라이너로 몇 가닥 그려주었어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바로 허수아비 소니아의 포인트인 코 모양을 워터프루프 브라운 라이너로 계란 모양을 그려줄게요. 그 다음 안을 붉은기 도는 블러셔로 채워줍니다. 발색이 제대로 안 나오면 어쩌나 했는데 은근 코에도 발색이 잘 되더라고요. 외곽 부분은 짧은 선들을 더해 붙여진 것 같은 느낌을 줄게요. 이때 짧은 선이 원 안에 들어와야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입술도 박음질된 느낌을 주기 위해 짧은 선을 간격을 두고 그려주었어요. 십자 모양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전 그냥 일직선이 더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속눈썹에 컬링과 롱래쉬 효과를 더해주기 위해 브라운 마스카라로 여러 번 빗어줍니다. 비슷한 컬러감을 가진 크림 블러셔로 볼 가장 튀어나온 부분에 브러쉬로 콕콕 찍어 포인트를 줄게요.
블러셔 바른 외곽 부분은 이전에 바른 파운데이션 브러쉬로 쓱쓱 정리해주면 깔끔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언더에 오렌지 펄감을 더해주기 위해 펄 라이너로 콕콕 찍어줍니다. 아무리 할로윈이라고 해도 쉐딩은 빼먹으면 안되겠죠? 턱 밑에 음영을 준다는 느낌으로 쓸어주세요. 하기 전과 하고 난 후를 보면 턱 라인이 좀 더 또렷해진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누디한 베이지 립스틱으로 입술 전체를 채워주면 할로윈 하우스 오브 메이크업 완성! 저도 피범벅인 좀비 메이크업에 도전해볼까 했는데 은근 좀비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색다른 하우스 오브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마지막엔 눈물도 그려주었는데 전 메이크업을 하고 나니 당장 혼자 이태원에 가서 할로윈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 진짜 마구마구 들더라고요. 하지만 시집은 가야 했기에 다음 주를 기약하고 곱게 지우고 잤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할로윈 재밌게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칠게요.